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 자산운용 김종수입니다. 올해 매크로 전망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요국들의 GDP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초 2.5% 전망치에서 0.4%까지 하락했으며, 유럽 지역은 마이너스 0.1%로 역성장까지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역시 연초 5.3%의 성장률에서 4.8%로 하향되었습니다. 한국은 2.5%에서 1.5%로 상대적으로 하향 정도는 적지만 대내외적 환경이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무역 수지는 원유, 농산물 등 주요 수입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함께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며 2022년 4월부터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냉전 탈세계화에 따라 제조업 인쇼어링과 캐펙스 투자 사이클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미국 지역을 중심으로 설비 투자가 확대되는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2차 전지와 반도체입니다. 두 번째로 자원의 무기화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 ESS와 같은 2차 전지 업종에는 역시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금리가 당분간 높은 수준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되는 기업의 경우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 위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탈중국화가 진행됨에 따라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보다 한국 시장에 주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2차전지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은 경기 부진 여파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동안 실적 개선세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선방하던 2차전지, 자동차 업종 역시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여전히 견조한 상황입니다. 미국, 중국 등을 필두로 지속적인 판매량 성장이 나오고 있으며, 미국 IRA 법안 수혜를 위한 미국 내 설비 투자 규모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공장을 두고 있거나 미국에서 2차 전지를 제조하는 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 둔화에 따른 IT 기기 수요 감소로 반도체 메이커들의 가동률 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수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하락 사이클에 진입하는 공급업체들은 선단 공정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반도체 미세화에 따른 기술 난이도 증가는 미세화 전환 속도와 효율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공급은 시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복하는 수요와 타이트한 공급 상황이 맞물리며 반도체 가격은 23년 하반기를 저점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도체 업종의 주가는 반도체 가격에 대해 1에서 2개분기 선행하는 점을 감안하면 연초부터는 우려를 뒤로하고 점진적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반면 자동차 업종의 경우는 내년도 큰 폭의 성장세는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올해 선방했던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차익 실현을 일부 진행하였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 4분기 부진한 실적이 예상되며 1월 말 오버행 이슈도 있어서 비중을 축소하였습니다. 대신 삼성 SDI는 실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으며 추가 수주 기대감이 있어 높은 비중을 유지하였습니다. MLCC 산업의 재고가 정상화되고 있는 움직임에 따라 삼성전기 비중을 확대하였으며 기체 부품 수요가 증가하는 한국 항공우주 역시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완성차 업종 수요 둔화 우려와 함께 재고 일수가 증가할 가능성은 완성차 업종에 대한 비중 축소로 이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완성차 비중을 축소한 부분을 2차전지와 전장 관련 기업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는 것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올해도 실적 성장이 크게 나타나거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기회를 찾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